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의품정책과 신경승 사무관입니다. 의약의품의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약의품 제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의약의품 정책 설명회를 오는 2월 18일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추진되는 의약의품 안전관리 추진 과제와 기존에 허가되어 있던 제품의 재평가 및 신규 의약의품의 허가 관리 등입니다. 올해 추진할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정책의 중점 분야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의약의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위해한 의약의품의 현장 판매 차단 시스템 도입 추진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의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통의 자리를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